안녕하세요.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최근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이 눌러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아낌없는 사랑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에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결혼을 안 하거나 나 홀로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로움을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많이들 키우는데요. 애견이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먹는 거나 미용 혹은 간식 등 생각보다 자잘한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요. 저 또한 포메리아 강아지를 키우면서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팠을 때나 다쳤을 때 동물병원에 가면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수술 한번 하면은 정말 1, 200을 호가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험회사에서 고려해서 강아지 실손보험을 따로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아지 실손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이 사진은 저희 그 막내 딸님인데요. 저는 아들, 딸 이렇게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강아지는 저희가 14개월 됐고요. 작년에 저희 막내 딸님이가 저희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해서 포메리안을 키웠습니다. 성별은 여자이고 취미는 뛰어놀기, 그리고 싫어하는 거는 먹을 때 건드는 겁니다. 물론 강아지들은 모두 다 이제 먹을 때 건드는 걸 싫어하겠죠. 매력 포인트는 전부 다인데 14개월 됐는데 지금 예전 사진보다 너무너무 진짜 이쁘고 귀엽습니다. 자, 반려동물에 대해서 소비 지출에 대해서 통계적이 나온 거를 도표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간식, 그리고 질병 예방 치료비가 은근히 많이 듭니다. 그 일회용품인 구매, 그 커트 미용, 그리고 장난감 구매, 그리고 위생용품들, 그리고 옷이나 패션, 이런 쪽이 위에 상위에 한 7가지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한 달에 월 10만 원 정도 이상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실비보험을 준비하세요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도 실손보험이 있는데 강아지도 실손보험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 없겠죠. 그래서 반려견에서도 실손보험을 준비하세요 하고 지금 메리츠화재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자, 세상에 나쁜 개는 없지만 세상에 아픈 개는 많다. 반려동물의 실손보험 메리츠화재에서 작년에 내놓았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견 보험, 이제 페퍼민트나 그리고 동물보험을 강아지 보험을 이제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메리츠화재 페퍼민트 내 이름은 메리당. 뭐, 이렇게 더, 지금 메리츠화재도 간략하게 한 건데요. 자, 가입 가능한 거는 등록견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습개골, 피부, 구강치료 보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 20년 사이인데요. 만 20세까지 생애 보장하고요. 1년에 최대 500만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제휴병원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자동적으로 가능하고요. 자, 반려견은 우리 가족이랑 똑같습니다. 요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이제 솔로 분들이 이제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강아지들 많이들 키우는데요. 그래서 페퍼민트의 특징, 반려동물의 상해와 질병 등 수술 입원, 통원 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원 통원했을 때 우리 사람 실손보험처럼 회당 15만 원, 수술 시에는 200만까지 가능합니다. 연간 500만까지 가능하고 본인 부담금이 만 원입니다. 국가 등록견에 이제 마이크로칩 삽입 상관없이 국내 거주에도 모든 반려견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가 등록 여부 관계없이 당사에 이제 자동으로 통과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려견 나이 만 2세까지 생애 보장해주고 한번 가입하면 자동 갱신을 통해서 만 2세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 대신 10세 이후에는 가입이 좀 어렵고요. 가입 가능한 연령은 0세부터 8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습개골은 기본이고 피부나 구강 질환에도 보장을 해줍니다. 타 보험사에서는 이런 부들은 보장을 잘안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잘안 해줍니다. 근데 메리츠화재에서는 가능합니다. 저는 참고로 메리츠화재의 설계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회사를 비교하니까 메리츠화재가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보상을 많이 받아도 거절 없이 3년간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전국에 제휴된 병원 진료와 동시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고요. 자, 페퍼민트. 이거는 이제 메리츠화재의 강아지 실손보험인데요. 이름입니다. 자, 페퍼민트 입원과 통화,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의 한도가
사람 임보험처럼 15만 원 한도를 보상 가능하고요. 수수 1회당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년 총 한도는 500만 원이고요. 본인 부담금은 통원 치료세 10,000원이 있습니다. 자, 페퍼민트는 배상 책임도 보상을 해줍니다. 사고당 10,000원까지 이제 상대방에서 사고 났을 때 배상 책임을 해줍니다. 가입 나이는 91부터 8세까지 가능하고요. 보험 기간은 3년 갱신으로 만 20세까지 보상됩니다. 자, 대기 기간은 상해는 가입 1 하루부터 질병은 30일, 식대골비 고관절을 1년, 보장 비용은 총 의료비의 50% 또는 70% 보장을 해줍니다. 대표 인종은 월 보험료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뭐 치와 진돗개 많은 분들이 이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34,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숑이나 말티즈 포메리안은 43,000원. 저는 포메리안 키우고 있는데 포메리안은 좀 비싸네요. 이 부분들 손해율에 의해서 좀 보험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닥스훈터, 골드 리버리터 뭐 여러 가지 강아지들은 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불독이나 뭐 세이트 버니아, 버니드 이거는 5만 5천 원입니다. 자, 페퍼민트 가입하면은 보험을 가입하면 페퍼민트 등록증은 발행을 해줍니다. 제휴병원에서 이 카드 제시하면 보험금도 자동으로 청구가 되고요. 전국의 동물병원의 60%, 약 1,7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내보험료는 얼마일까? 저희가 사람 보험은, 임보험은 뭐 나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직업이나 그리고 보험 청구를 많이 하고 보험 청구 그리고 사고 이력에 따라서 할증이 되고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보험, 애견 보험, 페퍼민트 보험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딱 나이에 대해서 딱 누르면은 보험료가 자동 산출되고요. 그리고 보장 비율이 50% 보장을 받냐, 70% 보장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딱딱 산출이 됩니다. 자동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뭐 누구는 한 살이 됐는데 누구는 보험료가 비싸다, 적다, 할증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딱한 살, 두 살, 세살딱 이런 거에 따라서 견종이 뭐에 따라서 딱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는 일단은 사람 임보험은 실손보험은 미용이나 그 다음에 한방이나 이런 건 보상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펫보험도 미용이나 아니면은 해외 의료기관 치료 그리고 임신 출산 그 무자격 치료 행위 이런 건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12가지 항목들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할인 후 보험은 44,510원인데요. 최근에 제가 댕댕이라는 이 여자아이를 이제 말티즈를 70% 보장을 가입한 보험입니다. 제가 최근에 6월 달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보험료가 44,510원에 대해서 산출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 계약자는 매우 만족을 해드렸고요. 자, 가입하고 제가 작년에 이맘쯤에 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근에 보험 청구한 보험 청구서 내용입니다. 자, 그 아이가 방사선이나 그 다음에는 습개골 탈구, 그 다음에 수술하고 입원하고 해서 총 비용이 235,550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50% 보장이 아니고 70% 보장을 해서 가입으로부터 1년이 경과됐고요. 총 진료비가 235,550원이 들었는데요. 이분은 말티즈는 70% 보장이기 때문에 30%를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 만원 제외해서 141만 7,885원을 이제 보험금을 받은 청구한 사실을 제가 예시에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강아지 보험 펫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물론 외로울 때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 정말 좋습니다. 물론 간식이나 미용이나 다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강아지가 한 살이 사람의 5살, 6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3, 4년 지나서 고관절이나 아니면 습개골로 인해서 수술해서 100, 200, 뭐 백내장으로 인해서 100, 200, 300, 정말 동물병원에서 부른 게 값인데요. 이걸로 해서 정말 몇백만 원 나온다면 정말 눈이 깜짝, 진짜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병원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람 실손보험처럼 아, 좀, 이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 보험을 가입해둘 걸, 왜 그때 짜잘한 금액을 정말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안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중에 정말 몇백만 원 나오면은 정말로 깜놀합니다. 그렇다고 몇백만 원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애견들을 치료를 또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축 한단셈 치고 3만 원, 4만 원 미리 가입을 해두면 나중에 동물병원 가서도 정말 큰 부담감, 그리고 목돈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강아지 보험, 애견 보험, 펫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